구글 픽셀 시리즈. 구글에서 자체 기획하고 유통까지 책임지는 자체 하드웨어 브랜드이며 안드로이드 혹은 크롬 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크롬북 등의 기기를 말한다. 2013년 크롬북 픽셀을 출시하면서 처음 픽셀이라는 브랜드명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는 단순히 구글이 직접 만든 크롬북 이름 정도로만 쓰였지만 2015년 태블릿 컴퓨터인 구글 픽셀 C를 출시하면서 영역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2016년 구글은 메이드 바이 구글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구글 픽셀 스마트폰을 출시하였다. 태블릿 라인업은 픽셀 슬레이트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태블릿 컴퓨터를 개발하지 않는다 선언하였다. 이 밖에도 구글이 직접 만든 기기로는 크롬캐스트, 구글홈 등이 있으나 이들의 경우는 픽셀이라는 브랜드 명을 붙이지 않았다. 구글 넥서스와의 차이점. 구글 픽셀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기존의 구글 넥서스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구글 넥서스는 ODM 방식으로 제작된다. 구글이 직접 스마트폰을 기획하기는 하지만 실제 제품 설계와 생산 등의 과정은 파트너 회사가 맡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구글 넥서스 시리즈는 제조사의 로고가 기계 후면 부분에 있었다. 반면에 픽셀 시리즈는 OEM 방식으로 진행된다. 애플과 폭스콘의 관계와 유사한데 구글이 직접 기획부터 설계, 개발까지 거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고 제조사는 이를 조립하는 역할 정도를 맡게 된다. 따라서 픽셀 시리즈에는 제조사의 로고가 제품 본체에 인쇄되어 있지 않다. HTC가 제작했다는 픽셀 스마트폰 역시 구글은 제품 발표회에서 HTC 위 이름을 꺼내지도 않았다. AS 역시 구글이 진행하기로 되어 있으나 인도에서 출시되는 구글 픽셀4는 HTC가 AS를 담당하게 된다고 한다. 픽셀폰을 한국에서 사용할 경우 VoLTE 호환 문제가 있기에 한국에서 사용할 경우 음성통화 및 문자메시지는 3G WCDMA를 사용해야 한다. 즉 LG U+에서는 사용에 제약이 있으며 SK텔레콤과 KT에서는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요즘엔 구글 레퍼런스 포럼이나 리퍼비시 팩토리 등지에서 VoLTE 패치가 생겨 2019년 4월 기준 모든 픽셀 기종에서 VoLTE를 이용할 수 있으며 LG U+ 또한 사용 가능하다. 또한 안드로이드 9.0 미만 버전에서는 한국 외 국가 제조사의 스마트폰들이 다 그렇듯 UCMSE 기반의 NFC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HCE 기반의 레일 플러스나 카드사 앱카드 NFC 위 경우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안드로이드 9.0부터는 USIMSE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버전의 안드로이드를 지원하는 외산폰이라면 정상적으로 페이고나 기타 앱카드의 NFC 사용이 가능하다. 미국 내수용 모델인 경우 박스 패키징에 내장된 110V 충전기를 220V 변환 어댑터를 끼워서 사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한국 시장에 정식으로 출시된 스마트폰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시장용으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콘텐츠와 호환성 문제가 발생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